대전 시티즌이 홈에서 펼친 안산과의 대결에서 5대 0 대승을 거두며 챌린지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화끈한 득점력을 과시하며 많은 팬들을 즐겁게 했는데요. 윤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시티즌이 선두 안산을 상대로 홈에서 5대 0 대승을 거두고 챌린지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승리로 대전 시티즌은 홈에서 6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대전은 8월에만 6경기 5승 1패를 기록하며 승격전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을 잡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역으로 첫 손에 꼽히는 인물은 김동찬이었습니다. 김동찬은 1골 2도움을 기록해 자신 개인 프로 통산 30-39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또 올 시즌 14호 골 성공시켜 챌린지 리그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됐습니다. 구스타보 역시 두 골을 성공시키며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두 번째 골과 다섯 번째 골을 기록한 구스타보는 최근 대전 시티즌의 강력한 공격력에 한 축을 당당히 맡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의 아들 황인범도 원더골을 기록해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상대의 패스 미스를 가로챈 황인범은 그대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날려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진대성 역시 한 골을 기록해 세 명의 공격수가 모두 골을 넣는 강력함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던 진대성은 김동찬의 패스를 강력한 헤딩골로 연결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공격력뿐 아니라 좋은 수비 내용으로 안산에게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대전 시티즌은 5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기를 거듭하면서 그 득점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도 뭐 이 경기력을 여세로 몰아서 앞으로 중요한 경기들을 차분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느덧 폭염과 열대야는 사라지고 선선함이 자리 잡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는 많은 팬들이 찾아 대전 시티즌의 골잔치를 즐겼습니다. 저희 홈 경기 항상 오는데 오늘 1위 팀 상대로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이 기운 계속 이어받아서 승격하는데 큰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승격 화이팅! 이제 날씨가 좀 이제 더움에서 쌀쌀함으로 지났는데 또 부산 꼭 조심하고 여기가 대전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클래식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승리로 승점 43점을 기록하며 4위까지 도약에 성공한 대전 시티즌은 오는 9월 7일 홈에서 대구와의 경기를 갖습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